안녕하세요, 승균 아빠입니다. 앞에 스티로폼이 보이시나요? 제가 한 3년 전에 저기에다 뭘 심어놨거든요. 한번 가까이 가서 무슨 식물 심어놨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네요. 바로 당귀입니다. 제가 집에서 키우기 힘들어서 이 스티로폼에다 키우다가 산에 갖다 놓으면 잘 자랄 것 같아서 이렇게 심어놨는데 놓아뒀는데 이렇게 또 기특하게 안 주고 살았습니다. 그때는 너무 작은 개체였는데 지금은 상당히 큰 개체가 돼버렸네요. 야생에 자라서 약성도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제가 조금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맨날 먹는다고 뭐라 하시지는 마십시오. 제가 씹어낸 겁니다. 이렇게 윤기도 좋고 역시 자연의 힘이 대단하네요. 우리 보통 마트 가면은 당귀 많이 보이죠? 와, 정말 뭐라 말을 못하겠네요. 당귀의 그 향과 그 맛이, 어우, 장난 아니네요. 정말 좋습니다. 좀 촬영하느라고 지쳤는데 아주 피로가 풀리는 것 같네요. 우리 당귀를 보통 이렇게 보약같이 쓰는데 예전 여성들이 이 전쟁터에 나가는 남편의 품속에 넣어준 게 바로 당귀라고 합니다. 이는 기력이 쇠진할 때 당귀를 먹고 기운을 회복해서 꼭 살아 돌아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살아서 집으로 가야 되겠죠. 당귀는 이 한약재료로 다양하게 쓰이는데요. 이 한방에서는 이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거나 쥐가 나는 것을 진정시키며 풍을 없애고 모든 풍병과 이 호로증을 치료할 때 쓰이고 있습니다. 몸이 허약할 때 먹으면 참 좋은 약초죠. 쌉싸름한 향과 맛이 특징인 당귀는 칼륨, 데커신, 베타카로틴, 니아신, 비타민 BC 등 다양한 영양소를 품고 있는데요. 그중 당귀에 함유된 칼륨 성분과 데커신 성분에 특히 주목해야 합니다. 당귀에 함유된 칼륨은 혈압 유지와 몸속 노폐물을 배출시키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뇌 기능의 활성화를 도와 뇌 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1년 뇌졸중 학회지에 따르면 칼륨 섭취량을 늘릴 때마다 이 뇌졸중 발병 위험이 1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 당귀의 주요 성분인 데커신은 신경세포 보호 효과가 뛰어나 치매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서는 당귀를 먹으면 이 세포의 생명력이 영양되고 기억세포의 기능이 강화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참 뇌혈관과 치매에 좋은 당귀인데요. 특히 뇌혈관 질환 예방에는 무침으로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당귀는 내 몸의 약 5배에 달하는 이 항산화 비타민인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당귀를 무침으로 활용해 먹으면 열에 약한 비타민C를 비롯한 수용성 물질인 칼륨의 영양소 손실 없이 섭취할 수 있어 뇌혈관 질환 예방에 더욱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동의보감에 따르면 당귀는 성질이 따뜻하며 독이 없고 맛이 달고 약간 매워 심장 기능을 보강하고 혈액 생성을 촉진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당귀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손발이 차고 이 아랫배가 차신 분들에게 좋은 약재이며 피를 생성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수족 냉증과 손발 저림에도 뛰어난 약재가 당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당귀가 당뇨에도 좋다는 것은 많이들 모르시는데요. 이 당귀 속 데커신 성분이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당뇨병에 걸린 쥐에게 데커신을 투여했더니 합병증을 일으키는 혈중 독성 물질의 농도가 정상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소변에서 당도 거의 검출되지 않았지만 당뇨병 치료 효과까지 있는지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미국 특허를 얻은 이 데커신은 임상 실험으로 효능이 확인될 경우 당뇨 치료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좀잘 됐으면 좋겠네요. 이런 당귀를 편하게 먹는 방법은 바로 당귀차인데요. 당귀잎을 깨끗하게 씻은 후 그늘에서 잘 건조시킨 뒤물 1리터 정도에 잎 10g 정도를 달여서 드시면 됩니다. 이런 당귀는 변을 무르게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평소 설사가 잦은 편이라면 섭취를 자제하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장기간 복용 시에는 인후통을 동반할 수 있고 임산부의 경우는 자궁을 수축해 유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이상 당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당귀는 신경통과 관절염 치료제도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만 오르면 허리가 끊어지지 많이 아프신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